마치 외계에서 온 생명체 같은 이것은 뭐죠? 처음에 볼 때는 좀 무서웠을까? 손에 얼른 만지지를 않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음식으로 만들면 인기 만점. 순천에서는 알아주는 고급 반찬. 아, 기가 막히게 맛있지. 없어버려, 금방 먹어버려. 이름도 특이해서 개소갱이나 대갱이로 불리는 생선. 그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내륙으로 여러 지역과 접하고 남쪽으로 순천만과도 접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은 다양한 식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순천만 넓은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연의 보호구. 바다로 나가는 어부를 만납니다. 지금 뭐 잡으러 가세요? 대갱이. 대갱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처럼 거의 그 장어처럼 그대먼 거. 근데 거의 이빨이 날카로워. 근데 이따 현장에 가보면 가봐야 돼. 눈으로 직접 봐야 그 생김새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순천만 인근 바다는 대갱이 서식처. 갈수록 줄어들어. 대갱이가요? 아, 갈수록 줄어들고 염려는 없어져.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는 대갱이는 갱발잡이라 부르는 지주식 어업으로 잡는다는데요. 갯벌에 장대를 박고 그물을 들이운 다음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걸려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엔 대갱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이들 떼야지. 대갱이 없다. 대갱이가 없다. 없어요? 없어. 한 마리 다 나왔어. 이게 대갱이에요? 여기 대갱이. 정식 이름은 개소갱. 망둥어과 생선 대갱이. 어이구, 이빨 봐. 우와, 무서워. 이야, 훌쩍했네요. 여기는 있다. 거기는 좀 있어요? 네, 여기는 좀. 요즘엔 화포마을 사람들도 대갱이 구경이 쉽지 않답니다. 이거는 절대 들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생김새가 괴상합니다. 눈이 이렇게 작아. 여기 눈이 양쪽에 있잖아, 이게. 생긴 건 못났어도 순천에서는 장어보다 알아주는 대갱이. 어, 근데 힘이 세네. 힘 세, 장어처럼. 너무 못생겼고 이거 맛이 있어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지. 옛날에는 이걸 도시락 반찬을 넣으면은 우리 가면은 이것만 막 그 친구들이 막 이것만 먹어. 고급 음식이라고. 옛날에도요? 네. 바닷가에 고급 음식. 옛날에. 지금은 요즘 신세대들은 요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해 먹는 거야.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대갱이의 맛. 같은 순천에 살아도 바닷가 마을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데요. 대를 이어 대갱이를 잡아온 화포 마을에서는 칠기와 함께 밥상에 늘 오르던 반찬이었죠. 그런 만큼 대갱이 요리만큼은 다들 자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손맛 좋은 분이 있답니다. 나도 잘하긴 했는데 네. 우리 고종사촌 올케가 진짜 잘해, 맛있게. 누구야, 고종사촌? 고종사촌 올케 박정남 씨. 이 동네 사는 박정남 씨. 대갱이 요리의 고수 박정남 씨를 찾아갑니다. 어머님, 네. 혹시 어머니께서 그 저기 김재철 아버님 댁에서 고종사촌 올케 되신다는 분이 네. 맞으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은거지 대갱이 놀라고. 갓 잡은 대갱이를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대나무 꼬치에 대갱이를 사정없이 끼우더니 빨랫줄로 직행. 아니, 오히려 내려놔야 되겠네. 그런데 이걸 진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구워서 무채 먹을 수도 있고 네. 또 삶아서 짱뚱이 국 끓여도 되고. 화포마을의 시집와 괴성한 생김새 대갱이를 처음 봤을 땐 박정남 씨도 손이 가지 않았답니다. 마르니까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이거 최고 못생겼어요. 처음에 볼 때는 좀 무서웠을까? 손에 얼른 만지지를 않을라 그랬으니까. 아, 어머님이요? 응, 처음에. 이러고 계신 게 더 무섭게 보이네. 이거 맛 처음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별로 그랬는데 먹어볼수록 맛있더라고요. 먹어볼수록. 꼬치에 이어 망치가 등장합니다. 이거 두드려야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망치로 납작하게 두들겨서 먹는다는 대갱이. 그래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먹어라. 이거. 부드러워진 대갱이 포는 석수에 구워 불맛을 입히는데요. 이대로 쭉쭉 찢어 그냥 먹어도 맛있답니다. 구우니까 오징어 구운 것 같은 냄새가 진짜 살짝 나네요.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하나 드셔봐. 아, 그냥 구워도요? 예,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먹어봐요 한번. 이 고기는 비린내가 없고 고소하니 맛있다고. 어, 그럼 씹을수록 이 맛이 올라오네요. 맛있죠? 예. 어머니,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양념 안 해도 그냥 맛있네요. 맛있어. 한 번 맛을 보니 자꾸만 손이 갑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그럼 박정남 씨의 대갱이 요리 맛보실까요? 간장과 고춧가루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답니다. 깨소금까지 솔솔 뿌려주면 계란하고도 안 바꾼다던 순천의 고급 도시락 반찬 완성. 갓 잡은 대갱이는 탕으로도 만들어 먹는다죠. 이렇게 살만 빼서 빼만 딱 남지요. 그래가지고 딱 끓이면 맛있다 그러죠. 누가요? 우리 아저씨가. 이건 고추 양념. 잘 발라낸 대갱이 살에 방앗잎과 시래기를 넣고 푹 끓여내면 그 맛과 영양은 장어 못지않다고 합니다. 화포마을 사람들은 대갱이 탕 한 그릇에 뜨거운 여름을 났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재놨네. 대갱이 갖고 짱뚱탕 끓이는 대갱이 무침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운다는 화포마을 사람들. 아유, 맛있어. 옛날 맛이 나네. 먹어야지.
못생겨도 맛이 좋은 대갱이 계속 줄어든다죠. 대갱이가 없어진 게 만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맛있게 많이 드셔요. 순천만 터줏대감 대갱이. 화포마을 주민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순천 내륙 주암면 구산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고즈넉한 고택이 눈에 띕니다. 시골에 이런 집이 있네요. 네, 고택인데요. 조수훈 가옥? 들어가봐도 되나? 오. 옥천 조씨 집성촌에 있는 옛스러운 가옥. 안녕하세요. 예. 집이 좀 이뻐 보여갖고 들어와 봤어요. 네, 잘 오셨네요. 이 집이 좋은 집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여기 사세요? 아니요, 나 이거 안 살아. 여기는 우리 네. 집안의 문중집이요. 아, 종부지. 고택도 돌볼 겸 가끔 찾는다는 순옥 씨. 각종 찬거리도 구해가곤 한답니다. 제사나 시제를 크게 모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안에서 썼던 음식, 먹었던 음식, 그리고 이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만 나는 식자재도 있고. 23살에 시집 온 순옥 씨. 옥천 조 씨 집안의 내림 음식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이 간장도 담근 지 100년이 지났답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간장, 시간장. 그럼 간장으로 뭐 하시게요? 닭장. 닭장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산간지방이었잖아, 여기 가서는. 집에 닭은 키워. 소고기는 비싸.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 장을 많이 넣어갖고 짭짤하니 이렇게 만들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음식 닭장. 종가에서는 닭을 뼈째 쓰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뼈째 닭장을 해요. 근데 이제 당가에서는 뼈를 싹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살구기만 해갖고 닭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지. 어머님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이게 내림 음식이에요. 말하자면 손가락 10개 가다 간절히 오더락 주방에서 만들어야만이 상을 차릴 수가 있어. 그래서 골병이 든다 그래. 가짓수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종가의 음식. 제사나 명절 때마다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배웠던 음식들입니다. 한번 해놓으면 쓰임새가 많았던 닭장. 이 닭장 하나만 있으면 떡국은 물론 다양한 국을 끓여낼 수 있었다네요. 아까 닭장 만든 물에 물을 넣고 농도를 맞춰서 끓였어요. 거기에다 떡을 넣은 거예요. 따로 육수를 내지 않아도 닭장으로 깊은 감칠맛이 난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그것도 뭐예요? 응? 이게 보물. 보물이요? 네. 뭔데요? 보여줄까? 네. 토화죠. 이게 일급소에서만 산다 그래요. 잘 없어 이 새우가. 아마 이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라지고 있어 이 새우가. 민물 일급소에서만 자란다는 토종 새우 토화. 요즘엔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귀한 새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토화를 갈아서
젓갈로 만들지만 순천에서는 통째로 넣는다는 것이 다르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지역의 토하는 새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해 먹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이대로 먹어요. 아, 이 동네에서는요? 돼지 수육의 토화젓은 찰떡궁합. 요란하진 않지만 정성이 깃든 한상 차림. 깊은 맛이 우러난 닭장에 짭조름한 토화젓을 곁들인 수육 한 접시. 소박한 반찬 하나에도 순옥 씨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몰라. 나 잡아. 너 고리는 안. 토화가 향이 약간 있어요. 다른 저기 바다 새우보다 향이 좀 있어. 예. 토화의 특이한 향. 근데 그 향이 먹었을 때 싫지가 않지? 그죠. 하얀 밥에다가 따끈할 때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먹어. 참 좋아해. 다채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맛. 그 소중한 음식들은 오래도록 지켜야 할 우리의 유산입니다. 사륜. 올라갈 때는 사륜을 놓아야 올라가. 자연과 호흡하면서 같이 가는구나. 바로 이게 신선이로다. 그 말이 정답이요.